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빨래집게 총이고요. 다 만들면 이런 모양입니다. 한번 쏴볼게요.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고요. 작은 빨래집게를 갖고 만듭니다. 나무 빨래집게고 약 4.5cm 정도 되는 크기예요. 그걸 이런 모양이 되게 빨래집게를 해체해서 여기다 이제 깎아낼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. 표시를 해서 나중에 이렇게 붙이겠죠. 깎는 건 조각도를 갖고 깎으면 됩니다. 깎을 땐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해야 돼요.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왼손에 반드시 장갑을 끼고 이렇게 깎아냅니다. 이런 모양이 되게 깎아내고요. 이렇게 깎아내는 부분은 반대쪽도 조각도를 이용해서 파냅니다. 이 자리도 스프링이 걸릴 수 있게 깎아줍니다. 다 깎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요렇게 요런 모양이 다 됩니다. 다 된 거를 본드로 붙여줘야 되는데요. 문방구에서 팔 수 있는 목공풀을 사서 종이에 조금 짜고요.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르고 또 이렇게 발라서 두 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. 본드가 옆으로 삐져나온 건 손으로 좀 닦고요. 잘 붙을 수 있게 15분 정도 내려놔서 15분 정도 붙여줍니다. 다 굳은 다음에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여기는 이렇게 보이고요. 이렇게 다 굳으면 이걸 끼워야 되는데요. 이렇게 잡고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. 이런 모양이 되게 끼우시면 되고요. 장전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쑥 밀면 저절로 장전이 됩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 장전이 되면 쏘면 돼요. 우와!